무릎 수술 후 재활이 줄기세포보다 빠른 장점이 있는 카트라이프. 환자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트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이고 자기 무릎 연골에서 연골세포를 떼다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자기 연골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주입해주는 것을 자가연골이식술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무릎 연골이 아닌 자기의 늑골, 이제 갈비뼈죠. 갈비뼈의 앞쪽은 우리가 원하는 질이 좋은 초자연골이기 때문에 늑골에 있는 늑연골에서의 연골을 미리 떼다가 똑같이 이전에 자가연골이식술처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양을 많이 늘린 다음에 이식해주는 자가연골 이식 수술의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고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은 다른 사람들이 출산 시에 얻을 수 있는 제대 혈을 모아서 연골세포를 분할할 수 있는 줄기세포만 따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주입하면 그게 연골세포로 분화가 돼서 초자연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연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수술이고요. 연골세포로 분화를 한 다음에 연골세포가 되어주는 것이 카티스템의 이론적 배경이고 카티라이프는 이미 분화된 연골세포를 넣어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무릎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적응증은 사실 완전히 겹칩니다. 무릎 연골이 전체적으로 다 퇴행성 변화 사기처럼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에서는 둘 다 대상이 되지 않고 두께로는 50% 이상 굉장히 많이 연골이 손상됐지만 그 면적, 넓이로는 부분적인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라는 점에서는 결국은 둘의 목표는 다 가장 질이 좋은, 가장 원래 연골에 가까운 연골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분적인 관절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이 둘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카티라이프는 자기 늑연골을 떼야 되기 때문에 6주에서 7주 본 수술 전에 한 번 더 간단한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카티라이프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카티스템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의 수술로 가능하기는 한데 카티스템을 할 때는 이렇게 뼈에다가 송송송 구멍을 뚫어줘가지고 조금 더 무릎 수술이 약간은 더 아플 수 있다는 점과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를 분화한 다음에 다시 여기 생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가 더 연골이 덮이는 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체중을 많이 디디면 이게 다 쓸려나가 버리기 때문에 디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디디는 기간이 아무래도 카티스템이 카티라이프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이 조금 더 길더라도 6, 7주 전 수술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 카티스템을 생각할 수 있겠고 수술 전에 한 번 더 수술하는 것이 괜찮더라도 본 수술 이후에 조금 더 빨리 디뎌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카티 라이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